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구겐하임의 CIO인 스콧 마이너드인데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Monetary Orthodoxy, 통화의 정통성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통화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too cute,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이너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50bp 인상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했던 인물인데요.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스콧 마이너드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금리 인상 너무 귀여웠다 이런 평가였네요. 이분은 한 2년간 지금 계속 금리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금융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중독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올 평소에 지론이 뭐냐면 금리라는 거는 통화의 유동성, 경제 성장,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걸로 해서 시장에서 정해져야지. 왜 연준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느냐? 이거는 정책적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적 긴축 죄송합니다. 네. 유동성 공급을 빨리 차단해라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콧 마이너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이번에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블러드 총재도 0.5% 50bp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연 다음 연준 FOMC 회의 때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거래소입니다. 니켈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 리오픈, 니켈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요. 이 시장의 가격은 리미트 다운 프라이싱, 가격 제한 폭인데 다운이니까 하한가까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좀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래를 다시 홀트,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미트 다운 밴드, 하한가 밴드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니켈 가격이 앞서 폭등하자 이날부터는 가격 제한 폭 5%를 아래 위로 설정한 뒤에 거래를 재개했던 런던 금속거래소인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니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니켈 가격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 그래서 거래를 좀 정지시켜놨는데 다시 재개돼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이제 5%인데 사실 이틀 동안 250%가 상승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미난 건 런던 금속거래소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냐면 당시에 딱 거래했던 거 다 취소했어요. 거래 그 계약을. 근데 니켈이 왜 중요하냐면 스테인리스에 들어가야 되고요. 니켈이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새 어딥니까? 자동차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이 가격 왜곡 시장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세계 생산량의 1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런던 거래소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가격의 이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지금 뭐 평화 협상들이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니켈 가격이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지 어쨌든 뭐 전쟁에서 뭔가 진전된 양상, 평화 협정이 뭔가 진전된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도 뭐 전해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이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스타벅스 케빈 존슨 CEO가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성명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A year ago, 1년 전에 저는 이렇게 이사회에 저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이제 끝이 날 때쯤에 저는 retirement, 은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음 문장도 역시 살펴보시죠. 제가 스타벅스에 있었던 지 약 13년이 되었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북엔드, 끝맺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케빈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시 하워드 슐츠가 그의 자리를 임시로 맡게 되는데요. 급여는 1달러를 받으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샐러드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뭐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다 올라가긴 했지만 스타벅스도 특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자, 케빈 존슨은 리타이어 이제 네. 이제 물러나겠다. 네. 팬데믹 끝나고 여행 가려고 그러나요? 물러났고요. 네. 하워드 슐츠가 다시 긴급 투입돼 있습니다. 세 번째 컴백, 그러니까요. 세 번째 이제 CEO가 되는 부분들이죠. 뭐 떠났다가 1980년대 2000년까지 했다가 떠났다가 2008년도에 와서 또 네. 한 다음에 에, 케빈 존슨 당시에 COO였고요. 당시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케빈 존슨이 CEO가 되면서 스타벅스 주가가 그날 12%가 빠져요. 네. 근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하워드 슐츠가 뭐를 마지막으로 갖고 나갔냐면 요새 보면은 스타벅스도 비싼 데가 있잖아요. 그쵸. 스타벅스 리저브. 리저브를 런칭을 하고 난 다음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어나갈 것인가를 했는데 사실 뭐 1년 전부터 뭐 팬데믹이 끝나면은 은퇴하겠다 그랬는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스타벅스조차도 굉장히 지금 개혁을 하려는 부분들을 지금 뭐 시장에서 원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렸거든요. 가격을 올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매장을 철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판권을 저쪽에 중동에 있는 분들한테 줬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스타벅스 매장이 폐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인데 사실 케빈 존슨이 은퇴하는 이유는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나 하여튼 하워드 존슨의 이 컴백은 대단히 뭐 환영할 만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워드 슐츠가 강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뭐 바로 자, 1년 직관을 예.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는 것 전체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관객들을 압도하고 그 자신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 정치인, 뭐 대선 후보로도 지금 뽑혔습니다. 네. 뭐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카리스마와 추진력이 있었던 뭐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하워드 슐츠의 다시 컴백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이고 과연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또 다른 뭔가 혁신을 만들어낼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주주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실 분은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